우리는 지금까지 부정정보의 몇 가지 종류를 공부했는데 부정정보의 한 종류로서 이와 같이 연속보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가장 연속보의 대표적인 게 확실히 내가 그림에는 소질이 없어. 여기에 이런 침묵들이 쫙 중간중간 이렇게 나 있다. 뭐야? 이 뭐가 생겼어? 철도 레일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안 같아. 이게 쫙 연결되고 침묵도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 이게 이제 레일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레일 밑에 이런 이왕이면 보로 그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자갈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왜 자갈을 넣어놨을까? 여기서 충격하중이 오잖아, 그제? 진동하고. 그거 오면 자갈은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일정한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오면 있잖아. 이 온 하중이 어떻게? 이 방향을 치고, 이게 위로 치고, 이리 치고 하면 진동이 쫙 흡수가 돼. 충격이 흡수가 된다고 일 없이 자갈 넣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 자갈 안 넣고 그냥 평평하게 해놓으면 더 좋을 건데 왜 자갈을 넣었네 말이야.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봐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자갈이 봐. 모서리가 뭐 이리 이리 돼 있는데 그 다음 놈은 이리 붙고 이리 이리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오면 여기 오고 여기 또 이 충격이 가서 이놈이 또 이리 가서 이리 가서 이리 분산이 돼버린다고. 하중이 가서 쫙 분산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열차가 많이 다니는 자갈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밀려가 있어. 이렇게 수복 가운데로 수복하게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렇게 했냐 이거야. 이게 하중들을 분산시켜갖고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오는 충격 자체를 충격하는 큰 하중을 갖다가 분산시켜서 소음이나 진동이 잦아들게끔 만들어놨다고. 저기 오송역에 가봐. 오송역 이 플랫폼이 있는 데는 안 돼 있는데 저쪽으로 딱 지나가면 자갈이 쫙 있어. 어쨌건 이런 열차 레일들을 보면은 여기에 빈 침묵들이 쭉쭉 있으면은 뭐 이것들이 하나의 이 구간 하나의 심플 빔이지만 쭉 연속돼 있어, 그제? 이와 같은 연속보는 불연속보의 한 가지 종류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불연속보를 한 가지 이 연속보에서 부정정 본데 이 연속보의 반력수에서 평형식 수만큼 빼고 나면은 이게 뭐 잉여 반력 뭐가 된다고? Redundant force가 된단 말이야, 그제? 그러면 이 잉여 반력의 숫자만큼의 뭐가 필요해? Boundary condition이 필요하다고. 즉, 이 Boundary condition이 필요한데 Boundary condition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 Boundary condition이 필요하고 Boundary condition을 넣은 만큼의 뭐 어떤 방정식이 요만큼의 방정식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야 우리는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G 이꼴 F다. FX 플러스 뭐 CY 플러스 DG 이꼴 K다. 이게 숫자로 주어져 있지만 이거 풀려 안 풀려? 안 풀린다고. 와. 미지수는 3개가 있고
방정식은 두 개밖에 없어. 방정식이 한 개 더 있어야 돼. 뭐, C, 뭐, CX 이꼴 F다. 아, 뭐, D다. 이러면 이제 이게 풀어져 버려. 하나 넣어버리면 풀어져 버려. 방정식 세 개 아니야, 그제? 세 개만 풀린다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 잉여 반력의 숫자만큼, 평형방식이 두 개 있었거든. 나머지 숫자만큼의 뭐 방정식이 필요하더라고. 그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3 moment. Theorem of 3 moment. 즉, 3 moment. 정리를 여기서 이제 유도를 할 거다 이거야. 시간적으로 다 돼. 괜히 잔소리 해가지고. 이와 같이 어떤 보의 하중들이 뭐 이러이러한 하중들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했을 때 여기서 임의의 우리 책에는 0, 1, 2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도 중간도 뭐 있다 해서 여기에 어떤 n 위치에서 n-1 위치가 있고 n 플러스 1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이 세 개의 지점을 선택을 하자고. 선택을 하고, 자, 요거 길이를 L1, 그 다음 요 길이 L1, 첫 번째 L0가 없단 말이에요. L1, L 길이니까, 그지? 그럼 이거는 뭐, 요 사이 길이가 Ln이 될 거고, 그 다음 뭐, L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 되겠나? 되지? 이렇게 될 거다. 봐. 왜 봐? 제로인데, 그, 이게 뭐, L1이란 말이야. 요 길이가. 그지? 그럼 요 1이니까 L1이니까, 이거 뭐, N이니까, 여기가 L1이 되겠지? 되나?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 세 개의 지지점을 선택을 해가지고, N, N-1, N 플러스 1일 때, 여 위에 하중들이 어떤 하중들이 있다 했을 때 이것들이 나중에 처짐을 보면은 어쨌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제 이 점은 연속된 점이란 말이야 떨어진 점이 아니고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 경사각을 한번 보자고 경사각 좀 모양 이상하게 됐네. 이 경사각, 이거, 세타 n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세타 n이래요. 양쪽의 경사각, 어쨌건 이 지지점의 경사각은 같아야 될 거야, 그제? 그렇다는 어떤 가정을 둘 수가 있을 거다, 이거야. 그러면 그리 두고, 이것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들은 어떤 연속된 지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뭘 안 가져왔는데 이 중간중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누르면은 이게 여기에 모멘트가 가해지면 여기도 모멘트를 갖고 있어. 우리 이와 같이 픽스드 돼 있을 때 여기서 누르면 여기도 모멘트가 온다고 그지? 연속돼도 여기도 모멘트가 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각 지지점은 연속된 점이기 때문에 각각 모멘트가 여기엔 mn-1 여기는 뭐 mn의 모멘트가 mn 플러스 1의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또 이와 같이 두 개로 두 개의 심플 빔으로 나누어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기에 뭐, mn-1, 여기에, 모르는 것은 플러스라 그랬지. mn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에, 이거 길이가 l1, 아, ln, ln
플러스 1이 될 거다, 그지? 그리고 이쪽에 다시 그려야 되겠다. 오늘 그림이 안 돼. 이 위에 어떤 하중이 있어서 그 하중에 의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야. 예, BMD를 이 IG로 나눈 건데 이게 단 저 하중으로 인한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 사이도 어떤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것도 이런 하중에 의한 BMD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코주게이트 빔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요것의 전체 면적을 AN이라 하고 요거 전체 면적을 AN 플러스 1, 즉 이거 전체 하중이다. 전체 하중이 어떤 이것의 도심점에 이게 AN만큼 작용하고 이거는 여기에 AN 플러스 1로 집중하중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다, 그지? 그리고 여기서 요 거리를 small AN이라고 요거 거리를 small BN 플러스 1이라 하자.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이 점의 이 밴딩 몸, 이 컨주게이트 빔의 반력은, 요 반력은 어떻게 돼? ln분의 an small an 1이 되겠나? 이제 또 헷갈리지, 이제. 맞아? 자, 이거다, 그냥. 심플 빔의 p에 b가 작용할 때, 이거 반력 얼마 되더라? L분의 PB 되나? 자, L분의 PB다, 그지? 되나? L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과 같이 될 거다. 그 다음, 이 모멘트에 의해서, 그려지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밴딩 모멘트가 이렇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려질 거고 이게 MN-1 되지? 이거에 의해서 이제 뭐 어떤 이게 MN 플러스 1 이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들이 두 개를 합치면 1이 된단 말이에요, 그제? 그려질 거다, 그제? 여기는 마찬가지. 자, 이것도 MN 플러스 1이니까 이건 아니지. MN 플러스 1이니까 요거는 어떤 이런 이는 요거 같고 이거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나? 이건 되지? 그럼 이것도 하나의 컨주게이트 빔으로 보자. 이 컨주게이트 빔의 반력 어찌 된다? 첫째, 이거에 의해서 6배의 이 IC분의 MN-1 요거 LN 이렇게 되나? 또 이거에 의해서 3배의 이 IC분의 MN
LN 이리 되나? 돼? 아, 참. 자, 이거 경사각 얼마더라? 3배의 EIC분의 M 되드나? 여기는 뭐? 6배 되드나? 이거는 3배의 EIC분의 MN, MN, LN 플러스 1이지, 여기가. 길이가. 그치, 여기 길이가 LN 플러스 1이지. 플러스 뭐? 6배의 EIC분의 MN 플러스 1, LN 플러스 1. 이리 되나? 되지? 안 된다 해도 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이것을 이렇게 아까 여기서 봤을 때는 경사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어 와가지고 이 경사각을 보니까 이게 뭐 세타 n이고 이것도 세타 n이거든. 어쨌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처짐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제? 근데 이 점은 같은 점이야, 그제? 그럼 이거, 우리 요거 경사각을, 세타 n 프라임이라 하고, 이거, 세타 n의 2 프라임이다 하면은, 어쨌건, 세타 n 프라임하고, 세타 2, n2 프라임하고 같은 건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해줘야 안 되겠나, 그지? 그래 주면 되나? 아, 이 방향으로 근데 사실은 이 방향이었는데 이 방향으로 갖다 놨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세타 n 프라임의 마이너스 값은 요거 다 합쳐주면 되나? 콘주게이트 빔의 반력을 구하면은 그 점의 경사각이 된다, 그지? 그러면은 E의 IG분의 이래 LN분의 AN small AN 플러스 6배의 EIG 아, EIC 6분의 MN 마이너스 1 ln 플러스 3배분 3분의 mn ln 플러스 ln 요렇게 되지, 그지? 세타 n 프라임은 e의 ig분의 1에 자 이거 l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 b의 n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mn ln 플러스 1 플러스 6분의 mn 플러스 1 ln 플러스 1과 같이 될 거다.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야, 그제? 그럼 뭐 eig 이거 다 없애버리고, 그제? 자, 그러면은 6을 갖고 곱해버리자고. 그러면 자, 이거부터 mn-1 ln 플러스 mn은 여기도 mn인데 이건 2 다 곱해줬어, 그제? 두 배의 mn 자, 여기는 ln 플러스 ln 플러스 1 그렇지? 그 다음 이거 뭐? 이거 있지? mn 플러스 1 ln 플러스 1 넘겨버리자고. 6에 곱해졌으니까 자 이거 넘어갔어, 그제? 마이너스 ln분의 6 an small an 마이너스 ln 플러스 1분의 6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과 같이 된다. 이거야. 이것이 그 유명한
three moment equation. 즉, 3모멘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연속된 세 개 봐라. n-1 지점을 잡았거든. 연속된 세 지점을 잡았는데, 자, 우리는 이 연속된 세 지점을 봐. 첫 번째, 0, 1, 2, 1, 2, 3.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순차적으로 다 잡아갈 수 있어, 그지? 뭐 개수만큼? 이 전체의 전체 개수에서 평행 방정식 숫자 두 개만 뺀 것만큼 이 연속된 세 지점을 잡아서 이와 같이 방정식을 3모멘트 이케이션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세워서 우리는 이제 방정식 수를 맞춰주면 뭘 구할 수 있어? 이제 이 미지량, 우리가 모르는 각 지점에는 다 모멘트가 걸리고 있다고. 연속되어 있으니까 이 모멘트들을 다 구해낼 수 있다. 결국 따져보면 양지점 두 개 빼고 나면 나머지 다 모멘트 걸리는 거야. 이것들을 다 이와 같이 3모멘트 이케이션을 써서 구해낼 수가 있다. 만약에 이거는 이걸 할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저기서 이 3모멘트 이케이션은 저와 같이 구해졌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에 대한 반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아유, 지금 안 지울 건데 지금. 아, 있네. 그러면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반력이 rn-1, rn이 있을 거고 rn+1이 있을 거야, 그지? 반력들은 또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보다 맨 먼저 생각해, rn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rn의 반력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어떤 하중이 작용하고 여기에 어떤 하중이 있는데 여기 n이야. 이게 rn 프라임이고 이거 rn의 2 프라임이라 하자. 그러면 이거 뭐? 첫째, 이 하중에 의한 반력, 즉 rn 프라임이라는 것은 n-1과 n 사이의 하중 반력. 이게 있을 거야, 그지? rn 2 프라임이라는 것은 n과 n 플러스 1 사이의 하중 반력이 있을 거야, 그지? 있지? 거기에, 여기에 뭐 있더라? 모멘트 mn-1, mn, mn 플러스 1이 있어, 그지? 그러면은, 거기다가, 플러스로, 자, 우리 이거 없고 이 모멘트만 있을 때 길이 2분의 이걸로 나눠주면은 이거 반력되더나? m 있다. ra 플러스 rb는 0고, 그제? ra 곱하기 l 마이너스 m 이꼴 0 해서 ra는 어떻게 된다? l분의 m 되나? 돼? 된다. mn 있어, 그제? n-1 있지? 됐지? 이 반력은 요거에 의한 이 반력은 요거 맞지, 이거? 맞지? 맞다. 네. 그 다음 이 반력은 어떻게 돼? 아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rb는 마이너스 l분의 m 되나? 그럼 지가 있는 지점 mn은 어떻게? 마이너스 ln분의 mn 이라면 되겠나? 되지? 이거는 같은 방법으로 ln 플러스 1분의, 자, 자기가 있는 지점 마이너스야, 그지? 그렇지? 마이너스 mn 맞지? 아,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 이쪽 거는 뭐? 플러스 mn 플러스 1, 1이 되나? 그러면은
우리 반력이라는 것은 이거 두 개를 합쳐준 것이 N위치의 반력일 거다, 그제? 그러면은, 우리 반력 RN이라는 것은 N-1과 N 사이, N과 N 플러스 1 사이 하중 반력에다가 플러스로 ln분의 mn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mn 플러스 l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mn 플러스 mn 플러스 1과 같이 구해서 넣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 뭘 구하면은 지지점의 모멘트를 구하면은 뭐 반력도 구해낼 수가 있다 이거죠. 되지?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식보다는 요 식을 외우자고. 요 식만 외워가지고 풀면은 3모멘트 정리해서 다 풀어낼 수가 있다. 이케이션은 이와 같이 어떤 이와 같은 연속보가 있을 때 연속보의 세 지점 n, n-1, n 플러스 1 요 사이를 우리는 ln이라 그러고 요 사이를 ln 플러스 1이 된다 했다. 왜 ln이고 ln이고 우리는 우리 책에는 그냥 요거 0, 1, 2 이렇게 돼 있지. 그거는 일반식이 아니고 그냥 그 우리 책에서 편의상 이렇게 한 거고 일반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이 나타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0하고 1 사이 그건 L0가 아니고 이게 L1이 되는 거란 말이야. 1에 해당되는 수 L1으로 내려온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각각의 연속 이와 같이 보는 어쨌건 연속된 지점이기 때문에 각 지점에는 이와 같이 모멘트가 M0, M1, M2 이와 같이 그럼 여기서는 MN-1, MN, MN 플러스 1과 같은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다고 그랬다 그지? 있을 거고 이때 우리는 3모멘트 이케이션 즉 3모멘트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mn-1의 ln 플러스 n 두 배의 mn ln ln 플러스 1 mn 플러스 1 ln 플러스 1은 이것에 의해서 외력에 의해서 생기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A1으로 생기고 뭐 AN으로 생기고 예를 들면 BN으로 생겼다. AN 플러스 1로 생기고 여기서 도심까지 거리를 small AN 여기서 요 도심까지 거리를 small BN이라 했을 때 마이너스 LN분의 6 AN small AN 플러스 LN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6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과 같이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다 그제. 이와 같은 방식을 유도를 했다고 그제. 이것이 그 유명한 3모멘트 이케이션 그 일반식이란 말이야. 우리 책에는 여기에 N 대신에 넣어가지고 그냥 N 대신에 1을 넣어가지고 2를 넣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식으로 써놨는데 그거보다는 이와 같은 일반식을 외우자 이거. 이렇게 됐을 때 각 지점에서의 반력 n 지점에서의 반력 rn을 구하면은 rn은 n-1과 즉 이 두 개 사이의 하중에 의한 반력이 여기 작용할 거야 그제. 즉 n-1과 n 사이의 하중 반력이 있을 거고 자 어떤 이와 같은 점에 여기에 모멘트 m이 작용한다. 그럼 여기서는 반력 이게 L이라면 L분의 M이 작용한다고 그제.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여기서 MN-1이다 하죠. 그러면 MN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이거는 MN이 작용하면 여기서는 자기 위치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더라고, 그제? 됐나? 즉,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거의 반력은 L분의 MN 되고, 이거는 뭐, L분의 MN의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거? 우리 이거 구했나? RN 마이너스 1. RN 이라면 뭐 RN 마이너스 1 플러스 RN 이꼴 제로에서 이 점의 모멘트 합체로 RN 마이너스 1 곱하기 L 마이너스 MN 이꼴 제로에서 RN은 L분의 MN 되나? 그럼 RN 플러스 1은 RN은 아, RN 마이너스 1은 RN은 뭐 마이너스 L분의 MN 되나?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는 마이너스더라고 그지?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위치에서는 자기 위치에서는 앞에 거는 플러스 다른 위치의 거는 플러스 자기 위치는 마이너스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ln분의 m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n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 n과 n 플러스 1 사이의 하중 반력도 있을 거야 그죠? 거기에 플러스로 같은 방법으로 l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자기 거는 마이너스야, 그제? 상대, 반대쪽 것은 이와 같은 반력이 나오더라. 이것을 우리는 3모멘트 방정식에서 외워야 될 두 개의 식이다, 그제? 이것만 외워보시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철도 레일과 같은 연속보도 쉽게 반력을 구해냈습니다. 반력을 구하고, 거기에 작용하는 반모멘트를 구했다. 반력 모멘트를 구했다.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한 처짐을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 것 같으면 우리 책에 없는 예제인데 이와 같이 균일 분포 하중 W0가 이와 같이 각각 L인 이와 같은 연속보에 작용하고 있을 때 이때 SFD하고 BMD를 그리고 각 구간에서의 최대 처짐을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저기서 MN-1 여기에 뭐 여기 M0 이거 M1 M2 여기 M3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건데 첫째 M0L LN이지 그지? M0L 플러스 두 배의 M1L 플러스 L 되나? M3L 이꼴 어? 여기에 뭐 외력에 의한 단면적이 있어야 돼 그지? 이거 어떻게 구한다? 이 구간의 외력에 의해서 다 어떻게 돼? 이렇게 되나? 여기도 뭐 똑같이 이렇게 될 거다 그지? 이거 얼마 된다 높이가? 8분의 W0 L 스퀘어와 같이 되나? 맞아? 처음 접하는 수식이지? 우리 지금 참 모른 척하고 시침 따지 말자 제발. 그러면은 이거 단면적 어떻게 구해? 이거 단면적?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제? 적분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외웠던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 그제? 우리 이와 같이 이거 y 이꼴 x 스퀘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단면적 어떻게 되더라? b고 이거 h 되면 어떻게 되더라? 3분의 bh가 되나? 그러면은 이거 단면적은 이거는 뭐 3분의 2bh 하면 되겠나? 이거 bh니까 3분의 bh 빼면 3분의 2bh 아닌가 그제? 맞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거 이 문제를 내려다가 이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또 내놓으면은 혼돈 올까 싶어서 내가 안 냈어. 이 부분의 문제를. 이런 형태의 문제를.
그러면은 마이너스 L분의 6 A1 이거 단면적 얼마? 3분의 2 B가 뭐? 요게 B다 그지? 그럼 뭐? 곱하기 2 L 하면 되나 그냥? 곱하기 8분의 W0 L 스퀘어 되나? 곱하기 또 뭐? 이것의 여기서 도심까지 거리 얼마? 2분의 L 이래 좀 되나? 또 마이너스 L분의 뭐? 6 똑같이 그럼 뭐 우리 M0는 뭐다? 이와 같이 힌지된 끝부분 힌지가 되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힌지가 되어있다고 힌지가 되었다. 여기에 반 모멘트는 뭐가 돼? 제로야 그제? 없어 그제? 즉 M1 M0 이꼴 M3 이꼴 뭐라? 끝점은 제로라고 그제? 되나? 그러면 두 요거 네 배의 M1L 플러스 M3 M3가 아니지 요거네 M 여기는 M2지 그지 왜 M3를 썼어 M2L 이거 얼마 자 없어지고 6 2 86 다시 계산한다 2 4 4분의 되나? 마이너스 4분의 W0 L 3승 마이너스 4분의 W0 L 3승이니까 4M1 플러스 M2 꼴 같으니까 L 없애버리니까 2분의 W0 L 스퀘어와 같이 될 거다. 됐나? 됐어? 그 다음 이 지점에 대해서 M2에 대해서 M1L 플러스 두 배의 M2 네 배의 M2L 됐지? 플러스 M3L 이꼴 마이너스 뭐 똑같이 이거하고 똑같다 그제? 2분의 W0L 스퀘어 된 이것도 없더라 그제? 맞나? M3 제로야 그제? 맞지? 이거 맞지? 그러면 뭐 M1 플러스 4배의 M2 이꼴 뭐 마이너스 2분의 요 3승이지 W0 L 스퀘어가 같이 되나? 이거 두 개 풀이하면은 M2는 여기에 4를 곱해서 이게 빼버리면 뭐 16, 15, 15M2는 보고 쓰자. 15M2는 M2는 마이너스 계산하면은 M2 이꼴 얼마 되느냐 하면은 M1이 되고 이꼴 마이너스 10분의 W0 L 스퀘어 같이 돼. 이거 계산하는 건 그냥 하자. 그러면은 이제 M1 M2 구해졌고 M0 M3 구해졌으니까 이건 제로니까 이제 우리 여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 원래 외력에 의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지? 이렇게 M0 이꼴 제로 M1 M2 이꼴 마이너스 10분의 W0 L 10분의 1이면 8분의 1보다 작아 그지? 그러면 한 이쯤 될 거라고 그지? 이게 마이너스 값이야 그지? M1이 여기 작용하고 있어. 그럼 M1에 의해서 이렇게 그리지나? 이 M1에서
자, 이거 1이 됐을 때 시어포스 다이어그램, 이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어찌 되더라? 1이 되나? 맞아? 그럼 이거에 의해서 역시 요리 될 거고, 이제 되나? 여기 M2가 있을 거야. M2도 똑같이 10분의 W줄에 L. 그러면 요리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될 거다, 그지? 그러면 뭐?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야, 그지? 남는 거는 이게 플러스로 남아, 그지? 이거 마이너스로 남아, 그지? 되나? 이거 플러스로 남지, 이거 마이너스로 남지, 그 다음 이거 플러스로 남는다, 그지? 이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입니다.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이게 밑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를 위로 올려버렸다? 되지? 되지? 초등학교 4학년 기하학 문제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반력 R0는 0와 1 사이의 하중반력 얼마? 2분의 W0L 플러스 뭐? L분의 M1 이거 되나? 맞아? 저 아까 저 공식에 그대로 넣어서 계산해보자. Rn 어찌 되더라고? n-1과 n 사이 하중반력, n과 n 플러스 1 사이 하중반력에다가 플러스 뭐 l분의 m n-1 m0 mn 됐지? l분의 ln분의 l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mn 플러스 mn 플러스 1 되나? 맞지? 아, 그 원 유도했던 식 아니가 맞지? 그러면 우리 이거는 이 앞쪽이니까 없잖아, 그지? 이것도 이 앞쪽이니까 이거 없지? mn 이것도 제로야, 그지? l 제로 제로 아니가, 그지? 이것도 없어. 이것만 남잖아, 그지? 얼마? 미안. 요거는 있지, 요거는. 2분의 W줄에 L. 요거 남았다고, 그제? 되나? 그럼 요거. 되지? 아, 이 사람들 정말. M은 얼마더라? 10분의 W줄에 L. L분의. 그럼 뭐? 마이너스 10분의 W줄에 L. 그럼 얼마? 이거 10분의 5에서 10분의 4 W0L 0.4 됐나? 맞지? 맞다. R1 자 R1 하중반력 여기서 하중반력 2분의 W0L 여기서 2분의 W0L 지금 뭐 W0L이라는 하중반력이 있고 L분의 M0 마이너스 M1 됐지? 플러스 L분의 마이너스 M1 플러스 M2 이러면 되나? 공식에 그대로 넣은 거야. 됐지? W0L 플러스 L분의 마이너스 M1 마이너스 M1 얼마? 10분의 W0L M0는 없으니까 플러스 L분의 M1 M2 이거 없어, 그제? 두 개 다 같은 거니까 됐지? 아 맞잖아 이 사람들아. 그러면 W0L 플러스 10분의 W0L이니까 10분의 11 W0L 1.1 W0L 되나?
됐지? 그 다음 R2. 어? 생각을 해보니까 R1하고 R2는 같은 거 아니가? 이거하고 이거 크기 같은 거 아니가? 그지? 맞지? 그 다음 R3하고 R0하고 R3하고도 같은 거 같다. 그지? 그럼 이거 얼마? 10분의 W0L. 이거 뭐? 10분의 4W0L. 되나? 맞잖아. 양, 어쨌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자. 첫째, R0 얼마? 0.4W0L. 0.4. 이거 0.4W0L. 여기서 뭐? 이거 균일 분포 하중을 받을 때는 뭐 시어 포스는 내려가는데 원래는 뭐 0.5에서 뭐 0.4야 그제? 0.4에서부터 수신 그리지. 이런 그래프 그리지나? 그럼 이거 얼마? 0.6 되나? 맞아? 어, 이 사람들 정말 이거 이거 지워버린다 이제. 자, 이거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그리면 어찌돼? 0.5 2분의 W0L 되나? 마이너스 2분의 W0L. 이거 이런 직선 아니가? 근데 이게 절편을 어디에서 0.4로 줬다고. 0.4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치? 그럼 같은 형태로 쭉 내려오면 이게 얼마? 0.6까지 안 내려오나? 내려오지? 더하기 빼기다. 그 다음 R1 했고 R2 11이다. 그치? 10분의 11. 1.1이야. 여기서 1.1까지 올라가. 1.1만큼 올라가. 그럼 뭐 얼마만큼? 0.5만큼 올라가면 되나 이거? 0.5만큼 되나? 되지? 그럼 이게 1.1이 여기서 발령 1.1 아니가? 그지? 맞지? 그 다음 R3 얼마라고? 역시 R1 이꼴 R2 이꼴 1.1이야. 똑같이 1.1. 여기서 이거는 뭐 0.5에서 시작했으니까 똑같이 0.5로 0.5. 이건 0.6이었지. 0.5가 이만큼. 0.5로 똑같이 이래 되나? 돼? 그럼 여기서 또 얼마 올라갔어? 1.1로 올라갔어. 그럼 얼마까지 올라가야 돼? 0.6W0L까지 올라가면 이게 1.1 되나? 맞아? 그 다음 이거 얼마까지? 그 같은 기울기로 끄면 얼마 돼? 0.4 되나? W0L. 이거 여기가 0.6W0L 마이너스 0.5W0L. 그럼 뭐 이거 0.4 이와 같이 SFD가 그려지고 이거 이렇게 그려지나? 되지? 아니 1학기 때 했던 거다 이거. 그러니까 단지 연습했을 뿐이고. 맞지? 그러면은 처짐. 자, 1과 2 사이의 최대 처짐은 어쨌건 1해가지고 1이 안 되겠나 그제? 1이 되겠지? 이런 형태로 될 거란 말이야 그제? 끊어진 거 아니니까 이래 되지. 이건 좀 모양이 좀 이상해졌는데 이런 형태로 될 거라고. 되지? 이렇게 처질 때 처지면 어디가 있을까? 어쨌건 뭐 중앙점이야 그지? 되지? 그럼 첫째 하중에 의한 처짐. Y 이거 Y1 맥시멈에 Y1이라 하자. Y1 얼마? 384 EIG분의 5 W0L 몇 승? 3승 됐나?
맞아? 맞지? 전부 끄떡끄떡 하고 있어. 플러스로. 자, 모멘트가 여기 있을 때 중앙점의 처짐이 얼마 되더라? 16EIG분의 MAL 스퀘어 되나? 맞아? 이러면 되나? 와이투 이러면 되겠나? 자 여기 M 여기 있으면 각각 16분의 1 각각 16분의 1 되나? 맞아? 그 다음 Y3는 똑같이 이러면 되나? M1, M2는 뭐 좀 전에 우리 구했던 이 값들을 넣어주면 된다. 맞지?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디플렉션이 가장 큰 위치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제일 한가운데 가운데 지점에 여기서 디플렉션이 더 크겠지? 어느 만큼? 요만큼 더 크다고 그지? 됐지? 이렇게 작용할 때 각 지점의 처짐하고 시어포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구해봐라. 난감해져 버렸어. 또 아까는 전부 균일히 했는데 그지? 첫째 뭐부터 찾아야 돼? 외력에 의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이거 되나? 돼? 각각 예리다 하자. 얼마? 4분의 PL 되나? 맞아? 그러면 A1은 A는 4분의 PL 곱하기 뭐 2분의 1 8분의 PL 스퀘어 되나? small a 꼴 b 꼴 얼마? 도심까지 그리 이거 되나? 0, 1, 2, 3이라 하자. M0, L, 플러스 두 배의 M1, EL, 플러스 M2, L. 자, 이거 두 개 사이. 없어, 그제? 되지? M0 이꼴, M3 이꼴, 뭐, 힌지됐으니까 끝점은 0라고. 그럼 뭐, 네 배의 M1, 플러스 M2 이꼴, 뭐, 이거 되나? 그 다음 M1L 플러스 자 4배의 M2L이라 하자 그냥 여기서 플러스 M3L 제로야 그지? 없지? 이꼴 마이너스 L분의 뭐 이거 되지? 6 A1 8분의 더블 PL 스퀘어 곱하기 2분의 1 그럼 이거 얼마더라? M1 플러스 4 M2 이꼴
8분의 3 되나? 마이너스 8분의 3 PL 이 되나? M1 equal, M2 equal 마이너스 4배의 M1 되나? 그럼 넣으면은 마이너스 15 3 마이너스 15 M1 equal 마이너스 8분의 3 PL이니까 뭐 M1은 뭐 40분의 PL 되나? 맞아? 맞지? 40분의 PL 맞지? 그럼 뭐 M2는 마이너스 10분의 PL 되나? 여기 넣었으니까 M3 equal 뭐 M0 equal 제로 되나? 그러면 우리 이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부터 한번 그려볼까? 첫째 M0는 뭐 제로야 그제? M3 제로 됐지? M1 얼마라고? 40분의 PL 이게 이거의 10분의 1이에요.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그제? 이거 이거 4분의 PL이니까 요거 10분의 1 이쯤 하면 되겠나? 맞아? 40분의 PL 아니가? 맞지? 40분의 PL 이 40분의 PL로 해서 이렇게 되나? 맞아? 40분의 PL 맞지? 아 M M0지 이건 0 아, 미안 미안 M0 이걸 0 아니야 그제 M1이 40분의 PL이지 여기 40분의 PL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요렇게 되고 요게 40분의 1이야 그제 되지? M2 마이너스 10분의 PL 그럼 마이너스 낀 이거는 플러스였어 그제 마이너스 이거 10분의 PL 마이너스 10분의 PL 이게 요거 4분의 1 이쯤 된다 그제 마이너스를 거꾸로 위로 올리자고 그럼 여기 10분의 PL 이게 있을 때 뭐 요렇게 요렇게 그리지나 맞아? 아 이 사람들 아까도 했잖아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리 되고 이쪽 부분에서는 뭐 이리 될 거 아니가? 되지? 그러면 이거 10분의 1 남는 것은 이게 이거 플러스로 요거 상쇄돼서 없어질 거고 요거 마이너스로 남나? 그 다음 이거 요거 플러스로 남는다 그지? 그럼 이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다 그지? 됐지? 이게 음인 경우 이건 양인 경우야 그지? 됐지? 어? 아 저기 다 풀어놨지 그러면은 이제 시어포스 다이어그램 그려보자고 R0 equal 1과 2 사이 하중발력 0 그럼 뭐 L분의 M1 됐나? 맞지? M1 아까 어디 거에 나왔어? 40분의 P 되나? R1 이거 두 개 역시 하중발력 제로 그제? 그러면은 L분의 M0 마이너스 M1 플러스 L분의 마이너스 M1 플러스 M2 이러면 되나? 맞아? M0 없고 M1 마이너스 40분의 P 됐지? 마이너스 역시 M2 얼마?
마이너스 10분의 pi. 얼마? 20분의 1하고 20분의 맞나? 20분의 1, 20분의 2, 20분의 3 마이너스 pi 되나? 0.015 되나? 맞지? 0.15가 20분의 3이면 0.15야 0.015야 응? 0.15? 응. 그 계산은 내보다 잘할 거고 그제. 그 다음 R2는 1과 2 사이의 하중발리 없어 그제. 2와 3 사이의 하중발리 얼마? 2분의 pi 됐나? 플러스 L분의 M1-M2 맞지? 플러스 L분의 마이너스 M2 플러스 M3 됐지? 없어지고 2분의 pi 플러스 M1 얼마더라? 40분의 pL M2 마이너스 10분의 pL이니까 40분의 pi 플러스 10분의 pi 되나? 마이너스 이거 뭐? 마이너스 M2니까 역시 플러스 10분의 pi M3 없어 그럼 뭐? 이거 얼마가? 40분의 4, 4, 9지? 그럼 40분의 9하고 40분의 20은 40분의 29pi 이래 되겠나? 맞아? 그럼 한 0.725pi 되나? 이제 다 구했다 그제? 그 다음 이거 R2 구했고 R3 이거에 의한 하중발력 2분의 pi 플러스 L분의 M2 이러면 되나? 2분의 pi M2가 얼마더라고? 10분의 pi 그럼 뭐 10분의 4pi 되나? 됐지? 우리 10분의 4pi 맞지? 맞아? 맞을 건데? 그러면은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맨 처음 R1 얼마더라고? 0.025pi 되나? 0.025 거기서 쭉 와서 R2가 얼마야? 아, R1이 얼마야? 0.-0.15 그럼 0.025로 빼면은 0.125 되나? 맞지? 그럼 마이너스 0.125 여기가 여기다 요거 0.125 마이너스 요거 합치면은 뭐? 얼마 돼? 0.15 된다 그제? 0.25하고 0.025하고 0.012하고 합치면 요거 0.15 되지? 되나? 아 되잖아 이 사람들아 그 다음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이거 R2 얼마더라? 0.725 0.725 어쨌건 요게 0.012 0.725면 한 0.6 얼마까지 가겠지 그제? 되나? 그게 그 다음 와서 뭐 여기 와서 뭘 만나? P를 만나 P만큼 내려와 그제? 이게 P야? 어디까지? 요 끝까지 내려오는 게 얼마? 0.4까지 내려와 여기 0.4야 요쯤 0.4는 쑥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0.4야 그래서 뭐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은 요 계산해가 숫자는 표시해줘야 된다 처짐 1과 2 사이 처짐 뭐에 의해서? M1에 의해서 Y1은 16
이 IG분의 M1 L스퀘어 Y2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뭐 16M M2 L스퀘어 되나 여기는 48 이 IG분의 PL 3승 플러스 뭐 16 이 IG분의 M2 L스퀘어 이러면 되나 그럼 처짐이 가장 큰 것은 역시 어디서 여기서 제일 크게 나올 거다 되지 연속보가 있다 했을 때 지금 중간 지점에서 이와 같이 3분의 L 되는 지점에 있을 때 이 보의 시어포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것의 처짐들을 각각 구해보라 뭐부터 풀어야 돼? 외력에 의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되나? 이건 외력에 의해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없어 그제? 여기는 3분의 L 위치에서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될 거다 그제? 그럼 이거 얼마 된다? 3분의 L, 3분의 2L 9분의 2L, PL 이 되겠나? 요 높이가 맞아? 자 여기 PB가 있을 때 이거 얼마 된다? L분의 PB 이거 L분의 PL-B 그러면은 이거 어찌 되더라? L분의 PB 가로 L-B 되나? 그럼 이거 되나? 9분의 2PL 되나? B, 3분의 L, 그제? L-C, 3분의 2L, 됐지? 그럼 L 나눴으니까 9분의 2PL, 되지? 된다? 그러면 우리 저것의 단면적 A는 뭐? 2분의 L, 9분의 2L이니까 얼마? 9분의 2PL이니까 9분의 PL 스퀘어 될 거다, 그제? 되지? A 이꼴 B 이꼴 얼마? 자, A 이꼴 B 이꼴 아니네. 이와 같은 삼각형에 여기서 도심까지 거리 B라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원래 뭐 이걸 X바라 할 것 같으면은 어찌 되더라? 요거 B라 하면은 어찌 되다? 3분의 L 플러스 B 맞나? 우리 심플 빔에서 면적 모멘트법에 할 때 그 면적의 도심까지 거리 어찌 되더라? 3분의 L 플러스 B 되더나? 그러면은 자 여기서 9분의 2 됐으니까 여기서 B는 3분의 L 플러스 3분의 L 하니까 얼마? 9분의 4L 되나? 맞지? 그럼 A는 거꾸로 9분의 5L 이라면 되겠나? 이쪽에서는 9분의 5, 이쪽에서는 9분의 4 되겠지, 그지? 됐지? 그럼 이제 이 두고 이건 다 필요하구나. 첫째, 0, 1, 2, 3일 때 M0 이꼴 뭐? M3 이꼴 뭐가 된다? 제로 되나? 그러면 첫째 M0L 플러스 두 배의 M1 L 플러스 L 2L 그제 M2 L 이꼴 자 이거 L 마이너스 L분의 6 A1 small A1 없어 그제 마이너스 L분의 6 A2 똑같이 A 9분의 PL 스퀘어 곱하기 얼마? 여기까지 거리 B 9분의 4L 이랬나? 되지? 일부러 내가 이걸 푸는 거야. 그럼 뭐 없고 4M1 플러스 M2는 27분의 마이너스 8 PL 1이 되겠네. 맞나? 그 다음 M1L 플러스 두 배의 M2EL 플러스 M3L 이꼴 뭐 앞에 끈은 없고 두 번째 마이너스 L분의 6 9분의 PL 스퀘어 곱하기 뭐 9분의 5L 이 되나?
그럼 이거 없고 M1 플러스 4 M2는 하면 얼마? 마이너스 27분의 10 PL 이래 되나? 이거 두 개에서 M1 구하면 M1이 얼마더라? 뭐 그건 풀 거니까 내가 풀어놨으니까 이거 얼마더라? 22 M2는 32 M1은 마이너스 405분의 22 PL이고 M2는 마이너스 405분의 32 PL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먼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부터 그려보고 가자고. 자, M0 제로야, 그제? 그제? M0 제로. M1 얼마? 405분의 22. 그러면 한 요만 할 거였죠. 조금만 할 거야, 그지? 이리 되나? 요게 405분의 22다, 그지? 근데 이게 뭐라? 마이너스 값이야, 그지? 이거는 원래 플러스야.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 M2 405분의 32. 이리 되지, 그지? 역시 이게 되나? 이건 32. 그럼 요거 기울기가 요 정도 나올 거다, 그지? 되나? 두 개 합쳐지면은 그러면은 자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 첫째 이리 돼서 요거는 마이너스로 여기는 없어, 그지? 여기까지 마이너스지, 그지? 그 다음 여기 있고 여기 마이너스 되나? 맞지? 그 다음 플러스로 이 부분만 플러스로 남는 부분 이 부분이 돼야 돼. 됐지? 두 번째 이제 반력 R. R0는 배력 반력 없고 L분의 M1 되나? 그렇지? 그럼 뭐 마이너스 22 405분의 마이너스 22P 되나? 됐지? 아 이거 아니가 이거 맞지? M, R2 R2는 자 외력발력 0와 1 사이 외력발력 없고 1과 2 사이 외력발력 3분의 2P 되나? 맞아? 맞아? 3분의 P 되지? 이 사람들 정말. 자, B 있으면 뭐? L분의 PB 되니까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될 거 아니가,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이러지 말자. 3분의 P 됐지? 플러스 L분의 M0 마이너스 M1 그치? 플러스 L분의 마이너스 M1 플러스 M2 이건 없고 그치? 3분의 P 이거 얼마더라? 마이너스 405분의 22 또 이거 마이너스 405분의 22 플러스 405분의 얼마? 32 되나? 어, 이것도 마이너스였지. 어. 이걸 하면은 44에서 31분 10 되나, 그지? 그럼 이 답이 얼마더라? 어, 405분의 147. 147 네. 아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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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2 나오지 마이너스 12 하고 나왔으니까 405를 3으로 나누면 1, 3, 5지 12를 빼면 얼마고 마이너스 12 하면은 123이다 그제 그렇지? 147이에요 123
되나? 근데 이건 플러스야, 그지? 됐지? 이거 원래 마이너스 값이니까, 자, 이거 44에서 32로 빼면은 12 아니가? 그럼 뭐, 405분의 2가 105 될 거고, 135 될 거고, 마이너스 12면 123 맞지? 숫자다. 그 다음, 아, R2가 이거 R1이다. R2. R2 역시 이거는 3분의 2P. 그제? L분의 M1 마이너스 M2. 되지? 플러스. L분의 마이너스 M2 플러스 M3. 되나? 없고, 그지? 맞지? 3분의 2P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405분의 아까 22 플러스 405분의 32다, 그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또 뭐? 플러스 405분의 32 됐나? 그러면 3분의 2P에다가 64에다가 22로 빼면 얼마고? 플러스 405분의 64에서 22를 빼면은 42 되나? 그러면 135. 135에다가 2를 곱하면 270에다가 42로 더하면은 뭐? 300 12 되나? 405분의 312 P이 되겠다, 그지? 됐지? 그 다음, R3. R3는 뭐? L분의 M2. 됐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M2 얼마더라? 4. M2가 아까 얼마고?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405분의 32P와 같이 될 거다, 그지? 그럼 자, 순서대로 하자. 제로. 첫째, 405분의 마이너스 22. 제로. 405분의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 그 다음, 이게 요대로 와서 그 다음 R2가 R1이 얼마 돼서? 123. 123에서 22로 빼면은 101이가 그럼 여기서 101 이거 101이라 하고 요게 얼마? 요거 합쳐서가 이거 합치면 뭐 123이지 그제? 요거는 22로 빼었으니까 100, 101이다, 그지? 맞지? 아, 얼마나 치자, 그냥. 그 다음, 여기 가서 P를 만나서 쭉 내려와, 그지? 내려와서, 그 다음 뭐, R2를 마주친 위치가 여기가 얼마 될 거다, 그지? 여기서 R2가 얼마나 돼? 312로 올라가, 그지? 312로. 이게 얼마? 요 전체 높이가 312요. P이고, 이게 101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아마 좀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 되나? 더 올라가나? 그 다음, R3는 마이너스 32. 이래서 마이너스. 여기서 올라갔지? R2에서 312. 이게 전체 312라고. 그럼 올라가서 내려오게 되나? 숫자를 보자. 계산 풀어놨던 게, 그까지 안 올라간다. 전체 합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 이 정도 될 거다. 그럼 뭐, 숫자는 계산해보면 될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반력들이 구해져 나올 거다. 이 숫자는 계산해보자. 하는 과정은 다 맞거든.